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A를 기준으로 왼쪽이 2가 되고 오른쪽이 1이 되는 형태 곱하기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왼쪽은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 뭐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두 함수를 곱한 경우는 연속이 될 수가 있지만 각각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fx가 0이라는 상수 함수면 gx가 불연속 되든 말든 연속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기억은 틀렸습니다. 절대값 연속이면 이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a인데 만약에 fx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형태라 그러면 얘가 fx라면 fx에서 절대값 fx 해보면 얘는 쭉 이어지는 형태로 표현될 거 아니야. A에서. 그래서 절대값이 연속이라고 해서 fx가 반드시 연속이냐?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얘가 연속이긴 한데 GX를 만들어 내려 그러면 GX는 얘를 뒤집어서 FX 분의 GX를 한 다음에 얘가 GX에요 FX에요 얘가 연속 함수고 얘가 연속 함수거든 그렇죠? 얘가 연속 함수고 얘가 연속 함수. 근데 이게 연속 함수인데 이거 뒤집었을 때 괜찮을까? 장담 못 하겠죠. 이렇게 적으면 F만 문제, 뭐 이렇게 F가 0이 되면 안 돼요라고 생각해도 되고, 함수 전체를 얘를 역수로 뒤집어서, 아, 이건 크게 의미 없겠다. 요것만으로도 충분하겠네. 알지? 예시를 드는 게 나을라나? 그래도 뭐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부분을 g분의 f가 연속인데 연속 함수가 잠시 얘를 hx라고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은 h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hx분의 fx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연속 함수고 이게 연속 함수라고 해도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 해서 문제 찾아보면 없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수 있다면 GX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서 틀렸고. 리얼은 FX 제곱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FX랑 FX인데 FX가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리얼만 맞고.